언제나 그 총평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날개요, 누군가에게는 아, 비수가 그렇지. 아니겠느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른이니까 걸러서 들을 줄 아는 정도 현명함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직 시험 이번 9급 영어에 대해서 총평을 좀. 자, 이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총평을 해보면 이미 많은 총평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국가직 영어는 막 그렇게 되게 이변의 문제였다거나, 굉장히 학생들을 애먹이는 난이도였다거나, 까다로워서 힘들었다, 아니면 문제가 좀 100점도 소위 있네. 말해서 좀 지저분했다, 너무 이렇게 디테일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팠다, 그런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 전혀. 쉬웠다. 어렵지 평이했다, 않았다. 평이했다, 어렵지 평이했다. 않았다. 특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풀어 보셨겠지만, 독해의 경우에도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셨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다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평소에 준비하는 범위에서 출제가 된 것이 맞고, 특히나 어휘, 어법의 경우에 까다롭거나 굉장히 어렵고, 나 이런 단어는 진짜 처음 본다, 이런 게 정답으로 제시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출제자, 책을 쓴 사람, 강의하는 강사, 되게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총평이라는 걸 하지만, 근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혹시 개인적인 상처로 받으실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은 내가 실수든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든 알았는데 내가 그만 아차해서 틀렸었든, 사실 내가 잘못 보고 오면 나한테 남는 나의 개인적인 체감 난이도는 객관적인 난이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남들이 다 쉬웠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아,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지? 시험이란 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받아들이시고 반성의 계기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대신 그런 게 드러났다는 건 자신의 환부가 드러난 거니까,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분명히 정확하게 목표점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기출 어휘가 유명한 게또 나와가지고 이번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한들, 공부하지 않았고 내가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셨으면은, 남들이 다 쉽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었어 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나아지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면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총평을 요약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아니었다. 그런 총평에, 뭐, 개인적으로 너무 상처받지는 말라. 뭐, 그런 네네네. 건가요? 그럼, 그럼. 아니, 네. 그리고 저는 그게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참 많이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어렵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실력이 충분해가지고 나는 쉽게 잘 풀었으면 나한텐 쉬운 시험이었던 거고, 아무리 총평이 평균적으로는 되게 쉬웠어, 이번에 되게 난이도가 평범했어. 여러분,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인데, 만약에 나는 시험장에서 너무 배가 아팠어요. 아니면 집안에 갑자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 생겼어요. 집중하지 못했고 시간이 너무 이미 부족해 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게으르지 않았어도, 충분히 준비를 잘했고 그동안 별로 이렇게 기복 없이 잘 해왔어도, 그날에 나에게 다가온 나의 어떤 체감 난이도는 되게 다르죠.